자, 34번째 강의 합니다. 오늘 배운 단어는 표현은 have to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have to. 지난번에 우리가 must도 배웠고요. should도 배웠고요. 오늘은 have to를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have to. 뜻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수거. 자, 제가 수거라고 했는데 이건 여태까지 배운 must나 should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 must는 조동사였습니다. should도 조동사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넣으면 됐는데 have to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왜? 조동사는 단어 하나여야지만 조동사예요. 이렇게 단어가 두 개면 이건 조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뭐 조동사랑 거의 비슷하게 쓰긴 해요. 현재 긍정문에 썼을 때 한번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나 뭐뭐 해야 한다. I have to go home now.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라는 표현. I have to go home now. 뭐 I must go home now나 뭐 쓰는 방법 거의 비슷하잖아요. 쓰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I have to go home now. 집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조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어 두개 있는 건 조동사 아니에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집에 가야 된다. I have to go home now. Must였을 경우에는 뒤에다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됐는데 여기서는 뒤에다 not 붙이면 안 돼요. 왜? 이게 일반 동사거든요. 따라서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don't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have to go home now. 이렇게 부정문을 만드시면 돼요. I don't have to go home now. 뜻은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집에 안 가도 괜찮아. 집에 꼭 지금 갈 필요는 없어. 라는 뜻입니다. I don't have to go home. 자, 긍정문에서 또 have to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삼진 단수일 때는 이걸 he have to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모양 좀 바꿔줘야 돼요. has to. s 붙여야겠죠? he has to go home now.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has로 바뀐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3인칭 단수니까 이건 부정문 어떻게 만들까요? He doesn't 해놓고 원형으로 have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doesn't have to go home now. 지금 집에 갈 필요는 없다. 질문도 한번 해봅시다. 너 지금 집에 가야 되니?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일반 동사니까 Do you have to go home now?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는 지금 집에 가야 됩니까? Does he have to go home now?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은 일반 동사 방식을 따라 주시면 된다는 거. 이번에 과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뭐 해야만 한다를 과거로 내려서 had to. 우리가 must를 배울 때 must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had to로 바꿔 쓴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I had to go home early. 난 일찍 집에 가야만 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과거는 뭐 3인칭 단수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had to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이제 부정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일찍 집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부정문 여기다가 과거이기 때문에 didn't를 붙이시고 원형 붙이면 have가 되겠죠. I didn't have to go home early. 일찍 갈 필요 없었어요. 질문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집에 일찍 가야만 했었나요? Did you have to go home early? 물어보면 되겠죠? Did you have to go home early? 하시면 됩니다. 자, 이 have to를 배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must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두 문장을 한번, I have to go home now. 저요 문장하고 요 밑에다가 must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I have to go home now. 이거 하고 I must go home now.
자,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둘 다 한번 부정문을 고쳐봅시다. I have to go home now.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부정문을 고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don't만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밑에 것도 부정문 만들어 봅니다. I must not go home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둘 다 부정문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긍정문에 있을 때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I have to go. 나 가야 돼. I must go. 나 가야 돼. 똑같아요. 근데 둘 다 부정문으로 바꾸고 나니까 뜻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I don't have to go. 뜻이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 됐고요. 이거는 I must not go home now. 뜻이 난 지금 집에 가서는 안 돼. 금지의 뜻이 됐죠. 위에 거는 무슨 뜻이세요? 불필요하다는 뜻이 됐어요. 불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I don't have to go. 나 갈 필요가 없어. 나 안 가도 괜찮아. 지금 안 가도 돼. 불필요해. 라는 뜻이었고요. 요거는 난 지금 집에 가면 안 돼. 안 돼. I must not go. 그러니까 결국 부정문으로 됐을 때는 뜻이 두 개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I don't have to go. 안 가도 돼. I must not go. 나는 가서는 안 돼. 예. 그래서 must의 뜻 차이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규칙대로 have t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